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작업 과정을 공개할 건데요. 단어 카드 게임 만드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자, 네, 이렇게 숫자가 보이고 뒷면에 문제의 답이 보여지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카드 뒤집기 게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박스는 한번 만들어 놨고요. 글씨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씨체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저는 먼저 여기 부분에 파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란 박스는 입력에 가시면 여기 박스 보이시나요? 네, 요거 화살표 자세히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면 도형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골랐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드래그를 해볼게요. 네, 멈췄나요? 멈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랑 앞면 뒷면이 있어지니까 뒷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제를 해야 돼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눌러시면 똑같은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옆으로 끌어볼게요. 자, 색깔 구분해서 첫 번째 클릭을 하시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뜹니다. 자, 요즘에 채우기 눌러주실게요. 색, 파랑색, 저는 파랑색으로 선택했고요. 두 번째 안쪽에 정답 보이는 부분은 색을 저는 노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앞면 뒷면이 끝났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커서가 가운데 가면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숫자를 쓰시면 돼요. 숫자 블럭 씌워 주시고 원하는 글씨체 선택하셔서 숫자 크기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도 똑같은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씌우셔서 컨트롤 카피 C 누르시고 여기다 컨트롤 V 누르시면 숫자 똑같이 되는 이 글씨체 똑같거든요. 자, 노랑이니까 검정으로 하시고 저는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정답이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글씨체가 크면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굵게, 자, 여기도 굵게.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체 이름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개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편집을 눌러 볼게요. 편집, 개체 선택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 눌러 주시면 개체 선택 창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클릭하실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선택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여기를 오른쪽 여기 커서가 여기 파란색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을 바꿀게요. 파랑1로 바꿀게요. 파랑1. 자, 그럼 이건 파랑1로 설정이 된 거예요. 노란색 박스 클릭해 볼게요. 여기도 더블 클릭하시고 블럭 한번 더 씌우시고 노랑 답으로 가볼게요. 자, 요렇게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요건 미리 해놨어요. 문제 퀴즈. 요거는 노랑 다비로 보이시죠? 파랑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작업하기 편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1번이 눌렀을 때 2번을 가야 되는데 요걸 합쳐볼게요. 이렇게 한 쇼는 요렇게 갖다 대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렇게 하셔서 여기 맞춤 있어요. 편집 가서 맞춤. 클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쉬프트 누르시고 클릭 하시고 맞춤 어느 쪽에 맞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 왼쪽 1번에 맞출게요. 그래서 왼쪽 맞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정답 노란 박스가 앞으로 와 있네요. 그럼 노란 박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순서 뒤로 짠 뒤로 갔네요. 자, 뒤로 간지 한번 볼까요? 박스를 한번 내려 볼게요. 자, 요렇게 됐죠. 네,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요렇게 작업 내려놓고 영어 여기 뒤에 정답을 고쳐가면서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 애니메이션 효과는 어딨냐? 위에 애니메이션 눌러 볼게요. 이거 작업 과정을 알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창 클릭.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 뜹니다. 자, 애니메이션 창 클릭. 여기 떴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떴고,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해 볼까요? 자, 1번이 없어지면서 2번 답이 보여야 되죠? 1번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화살표 자세히 눌러줄게요. 없어져야 되죠? 끝내기 다른 효과. 온화한 효과의 붕괴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 적용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사라지면서 뒤에 노란 게 보이죠? 적용. 자, 보이시나요? 여기 파랑 1 이렇게 돼 있네요. 가까이 되시면 붕괴 파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노랑을 애니메이션 넣어볼게요. 똑같은 효과로 화살표 클릭. 이번에는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내기 다른 효과 클릭. 하셔서 온화한 효과 똑같은 위치인데 느리기 자 옆으로 쭉 늘려주면서 정답이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이런 효과 적용을 누르셔야 돼요. 자 적용.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파란 부분 다음에 노란색. 네, 요런 애니메이션이 됐죠. 근데 여기서 애니메이션 설정을 하나 만져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파랑 부분 있죠. 파랑이 먼저 너를 눌렀을 때 시작해. 요런 명령어를 줘야 돼요. 자, 요걸 한번 클릭하시고 이걸 애니메이션에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는 명령을 시작할게 하는 명령어라서 트리거 누르시고 여기 아까 우리가 선택한 파랑 1번으로 눌러주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파랑 1번에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노랑은 쭉 끌으셔서 아래로 가시면 되고요. 쭉 내렸네요. 노랑은 1번 효과 다음에 파랑이 없어지면서 노랑이 나타내야 되니까 이전 효과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작업이 끝났어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내려놓고 볼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노란 박스 나왔죠? 그러면 이 노란 박스부터 노란 박스가 이번에 없어지고 1번이 다시 나와야 돼요. 거꾸로. 자, 1번부터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 누르시고요. 애니메이션 여기다 바로 하시면 또 기존의 애니메이션이 없어져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죠? 2번 노랑이 없어지면서 1번이 나타나는 효과죠. 반대로 나타나기. 자, 온화한 효과 느리기. 자, 요 효과를 적용시켜 볼게요. 적용. 자, 그럼 여기 뭔가 하나가 더 떴죠. 추가로. 자, 그럼 노랑을 해볼게요. 노랑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추가 버튼 누르셔서 노랑이 사라지면서 1번 번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끝내기. 아까 반대 효과를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온화한 효과 붕괴 적용.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랑 1 이전 효과 함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명령어를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지금 4개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노랑 답이 왔죠. 그 다음에 노랑이 요 순서로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랑. 자, 이 순서가 되겠는데요. 자, 노랑에다가 한번 볼게요. 노랑. 자, 노랑을 눌렀을 때 다시 시작해. 그래서 이것도 트리거를 줘줘야 돼요. 자, 여기 노랑 클릭하시고 트리거. 여기를 선택을 잘해주셔. 노랑 답으로 가볼게요. 자, 짠. 그러면 노랑 답도 1번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노랑 답. 그 다음에 뭐죠? 파랑 느리기. 자, 요거를 클릭하셔서 아래로 쭉. 자, 안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랑은 누르시고 이전 효과와 함께 눌러주시면 여기 시작 버튼이 파랑을 눌렀을 때 노랑이 늘어지게 답이 나오고 노랑을 눌렀을 때 없어지면서 파랑이 나와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 11써 있죠. 자, 그걸 눌렀을 때 시작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완성하고요. 한번 슬라이드 쇼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눌러볼게요. 자, 영어 나왔나요? 답한번더 눌러보면
한번더 노랑. 자, 완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또 하나 줘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자, 전체 쭉 아래에서 드래그 하시고 그러면 오른쪽 보이시나요? 영역이 다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컨트롤 C 누르시고 됐나요? 그럼 쭉 카피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자, 옆에 똑같이 완성이 됐어요. 자, 보이시나요? 똑같이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여기도 또 떴죠. 두 개가. 자, 여기 2번으로 고치시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쓰시면 돼요. 저는 수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박스 작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쇼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PPT 버전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다른데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완성된 거 슬라이드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1번. 자, 이렇게 카드를 두 카드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고르게 하고 다시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에 있는지를 정답을 골라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메모리 게임처럼 스펠링을 잠깐 열었다가 잠깐 닫았다가 자, 몇 번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 이렇게 영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 게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